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비판 여론에 밀려 이름을 슬쩍 바꾸고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세금 이점빼기 꼼수까지 동원했습니다. 소비진작 차원이 아닌 방역 물품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건 동일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총선에서 승리한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되는 듯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민심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을 못 버리고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메인 대선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먹어본 자가 맛이란다고 했습니다. 돈의 맛을 봤으니 현금 살포의 유혹은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재원도 명분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지원금 지급에 나라 국가의 걱정은 오히려 국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방역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 두었는지도 걱정입니다. 당장 정부도 올해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약 5차례에 걸쳐 지원한 내용들을 최대한 잘 마무리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국민들은 눈앞의 지원금을 보면서 미래 세대에게 넘겨질 빚을 먼저 걱정하십니다. 아무리 무상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정책적 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위드 코로나 생활 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책임한 쇼보다 원칙에 맞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먼저입니다. 현 정권의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 특검만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검사 선서에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라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 아래 검사들은 이 맹세에 대한 자격을 잃고 있습니다. 현재 조국 일가 사건, 월성원전 강제성 조작 사건 등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검찰, 공수처까지 합하면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겨눈 감찰 수사는 12건이나 됩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수사는 어떠합니까? 대장동 게이트를 보며 천문학적인 근로소득에 국민적 공분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거물 분실하고 성남시청은 뒷북 압수수색했습니다. 2억 노비를 받았다는 유한기 전 본부장은 아직까지 수환도 안고 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관련 수사팀은 김만배 씨의 게이트 통과 기록만 법원 행정처에 요구하고 이재명 후보 무죄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재판 연구관 보고서 등은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관한 의혹들은 수사 신용만 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선 집단 스토킹 수준의 먼지떨이식 수사를 하는 것이 노골적입니다. 수사 당국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훼손됐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은 객관적 판단을 위해 눈을 헝겊으로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대한민국의 수사당국은 기울어진 저울을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헝겊으로 눈을 가린 격입니다.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로는 성역 없는 수사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불가능합니다. 특검만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한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동시 특검 제안에 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특검 발언 관련 수석대변인 구두동평입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자 코너에 몰린 이재명 후보의 마음도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야당이 그렇게나 요구하던 특검에 대해 오늘에서야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면 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이미 미진했습니다. 한 달 반 가까이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남긴 것은 어설픈 압수수색 초음급, 졸속 부속 역작 기각으로 상징되는 부실 수사, 늑장 수사밖에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검찰의 등을 돌리고 특검을 요구하는 마당에 무슨 조건을 건다는 말입니다. 검찰에게 최대한 시간을 벌어달라는 또 하나의 하명이자 면피용 발언입니다. 이 후보의 말대로 정말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과 이 후보는